안녕하세요. 가든 디자이너 첼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제2회 정원식물품평회에서 간단한 작가 정원을 조성하고 왔는데요. 무려 하루 만에 만든 정원이라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곳은 어마무시한 세종수목원의 온실인데요. 품평에 들어갈 식물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혹은 구매처를 몰랐던 식물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더라고요. 여건상 미리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조성 전날에 미리 와서 어떤 식물이 있는지 후다닥 파악을 해봤습니다. 계절과 높낮이 그리고 부지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맞게 골라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조성입니다. 베드를 만들려고 봤더니 땅이 너무 딱딱해서 관리기로 먼저 갈아줬습니다. 기존의 뒤편에 있는 하단과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했고요. 중간에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관리 동선도 이렇게 내줬습니다. 이제 식물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서 설계 없이 바로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꿀팁. 우선 계절별로 포인트가 되는 식물과 배경식물을 고른 후 키가 큰 식물부터 포인트가 되는 곳과 배경에 배치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키가 크다는 것은 다 자랐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서 지금 작은 거라도 다 감안해서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는 꽃이 없는 계절에도 색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사초류와 잎에 색깔이 있는 식물들을 먼저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키 큰 식물들 배치가 끝났으면 사이사이에 키가 큰 순서대로 해서 나머지 식물들을 끼워 넣어주는데요. 이때 계속 정원의 동선을 거닐어 보면서 아, 여기는 좀 봄의 포인트가 필요하다, 아, 여기는 색깔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더 많이 할수록 나중에 수정할 일이 훨씬 적어지게 되고요. 이제 멀칭을 할 시간입니다. 멀칭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식재하면서 울퉁불퉁해진 기본 땅을 손으로 매끈하게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멀칭 비도 적게 될 뿐더러 전체적으로 면이 깔끔해 보이는데 한몫을 크게 해줍니다. 저는 바크를 사용해서 멀칭을 해줬는데요. 좀 더 여유가 있고 오래 보존을 하고 싶다면 화산석이나 세척마사토 멀칭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정원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번 간단히 감상을 해보실까요? 전날에 와서 아침부터 조성하기가 사실 시간이 좀 빠듯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식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꽃이 지금 많이 없어도 좀 눈이 있고 좀 색깔 있는 거를 그냥 베이스로 깔고 그 사이를 꽃 있고 이런 걸로 좀 채워서 어떻게 보든지 조금 그래도 컬러감이 있게 좀 연출하려고 하고요. 사초 뭐 에버라임이나 에버골드 같은 것들이 이제 베이스로 있고 벚꽃 중에서 이제 좀 외성종이 마이너 블랙이 넣고 희열이나 한라빛단 같은 좀 자생 건물도 있고 좀 높이를 주고요. 긴 조명돌이라든지 진짜 주공원 나라 돼 있어? 솔트 중에서 거의 사계절 개화하는 솔트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자생식물들도 좋은 게 많아서 이제 군데군데 이제 앞쪽으로 끼워 넣습니다.